9만킬로 타는 MT-09입니다. 이거는 연식이 좀 오래됐죠. 몇 년식인지 모르겠다. 뭐 아무튼 9만킬로 타는 MT-09도 있는 만큼 MT-09 자체가 엔진 내구성 뭐 어지간한 뭐 리터급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예, 뭐 그렇습니다. 근데 MT-09는 큰 문제없이 한 9만 10만 타내는 것 같네요. 보통 리터급 레플리카 바이크들 리터급 뿐만 아니라 R차들은 6만킬로 전에 무조건 엔진 따갠다고 보거든요. 보통은 6만쯤 탔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엔진 따겠거나 아니면은 진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엔진을 이제 곧 따야 되는 차든가 뭐 그렇습니다. 500 정도에 그죠? 이게 뭐 복불복이에요. 솔직히 키로수 많은 바이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한번 이제 잘못 건드려 놔보면은 피똥 싸는 거죠. 이게 그렇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. 2009년식 K1300R인데 적산 10만킬로대랍니다. 이거 10만킬로대. 이거 뭐 BMW 모토라드지만 뭐 키로수가 무조건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문제가 터질 여지가 많죠.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오토바이 쪽이 키로수 많은 매물들은 걸러야 되는 게 맞아요. 볼 줄 모르면 걸러야 되는데 잘 볼 줄 알면은 이것만큼 또 이제 메리트 있는 뭐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뭐 합리적인 구매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자가정비는 필수입니다. 근데 희한하게 보니까 MT-09가 키로수가 많은 차들이 좀 많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R차 같았으면 이미 엔진 뚜껑 한번 한 몇 번이고 열어 제꼈을 법한 키로수인데 버텨내는 거 봤을 때는 잘 만들었습니다. 레플리카들 고 RPM 만 엔진 회전수 만 RPM 이상을 자주 써먹는 밥 먹듯이 써먹는 레플리카들은 비쌉니다. 아, 비싼 게 아니고 키로수가 한 4만에서 5만 다리쯤 돼가지고 엔진 한번 따게야 돼요. 4, 5만 키로쯤에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요. 저라면 70만원 더 주고 7000키로 7000키로 가야네 12000키로 13000 70만원을 13000키로 주고 산다면 70만원 더 주고 13000키로 덜 탔는 이거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. 라이더님 마트 연구가 명차죠. 플리카드는 관리하기 어렵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많이 타서 그래요. 한 명이서 꾸준히 타면은 그래도 이게 레플리카들은 그냥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레이스 머신들 보면은 엔진 내구성 같은 걸 안 보잖아요. 성능 하나만 보고 성능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성능을 내는 수준의 오토바이라면은 뭐 내구성이 좀 더 확보가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. 중고 구매의 꽃은 내구죠. 혹시 가격 협상 됩니까?